2024년 10월 13일 대형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9일 국내 선교 유적지 탐방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 공동체 이용남 선교사와 함께 창원과 거제 일대에 있는 호주 선교기념관, 가덕도 선교사 마을, 가덕교회, 거제도 삼거리교회를 둘러보며 경남 지역 선교를 담당했던 호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 옥하는 목사의 고향교회이자 전도사로 사역했던 삼거리교회를 둘러보며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 부흥에는 일꾼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를 강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마약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들의 실태를 보고 대한민국의 마약 중독률, 원인에 대해 자세히 듣고 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꾼 재직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OECD 38개 회원국 중 사회적 금기를 유일하게 모두 금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악법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